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해 2,176가구가 귀농해 전국 귀농의 18.2%로 15년간 1위를 고수해 명실상부한 귀농 최적지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경북도는 2013년 이후 매년 귀농 인구가 꾸준히 3천여 명을 넘고 있으며 이는 시군의 면 단위 평균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는 규모입니다. 귀농 가구 시도별 자료에 따르면 경북 2,176가구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고 전남 2,026가구, 경남 1,510가구, 전북 1,325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북이 타 시도보다 귀농 가구가 많은 이유는 과수와 시설 채소, 축산 등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해 농업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도움을 받을 많은 멘토와 선도 농가가 있어 귀농이 많아지는 선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간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정착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촌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라지는 농촌에서 살아나는 농촌으로 변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